네, 여랑여랑 정치부 정한희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뭔가 쉬운 후보다 뭐가 쉽다는 건가요? 네, 상대하기 쉬운 후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내년 대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누구인지 물어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여론조사인데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은 홍준표 의원보단 윤석열 전 총장을 쉬운 후보로 봤는데요. 네. 39.1%가 윤 전 총장을 상대하기 쉽다 지목했고 홍준표 의원이라 답한 비율은 26%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가 상대하기 쉽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 그러니까 네. 이재명 지사고 홍준표 의원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 그렇게 자평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버거운 후보가 본인이란 건데요. 다른 주자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역시 홍준표 의원인데요. 조국 수홍, 내 나라 수호. 자, 어떤 얘기 때문인가요? 네, 홍 의원이 그제 목요인 고려대를 찾았는데요. 조국 수홍 프레임을 어떻게 돌파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 수홍이라고 할 때 조나라 조자가 아니고 조상할 때 조자입니다. 내 나라를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조국 수홍이 홍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판했다 붙은 별명인데 그 조국이 그 조국이 아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였죠. 이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조국 수사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가목을 도려고 하는 수사는 없어요. 네, 토론회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홍 의원은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겠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조국 프레임에 갇히는 게 이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4등 전략입니다. 야당 대선 경선 얘기인데 4등 경쟁이 뜨겁죠? 네, 국민의힘은 현재 8명인 후보를 다음 달 8일 4명으로 추리는데요. 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2강 1중 구도가 형성되면서 네 자리 중 세 자리는 윤곽이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4등 쟁탈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4등이 누가 될까가 더 관심이 가는데 후보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는 우클릭으로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하태경 의원은 합리적 보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4.15 총선이 왜 불법 선거인가, 불법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도대체 이 생각조차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창피했어요. 이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그 대법원에서 검표하는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온 것 때문에 네, 4강에 들면 앞으로 전국을 다니며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아지죠. 예. 표심을 얻기 위한 주자들 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다음까지 내다보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